다 여행 방송이나 한번 하고 싶네. 어디 가게요? 뭐 제주도지 뭐. 제주도 내가 저 고등학생 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봤거든. 잘 그러니까 나는 진짜 뭐라고? 저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아 쟤는 왜 저러니? 야 너 너무 노골적이지 않냐? 그럼 오히려 어? 더 경계하게 돼 사람이. 사람이 친해져도 그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고 적절하게 좀 그런 게 있는 거지. 뭔 말만 했다면 아 저도요. 아 그래요? 아 저도 안 해봤는데. 야 그건 진짜 아니지. 어. 오빠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나 이상형? 네. 여자? 네. 여자 나 일단 좀 저기 뭐야 그 말이 좀 통해야 돼. 그리고 자기 비전이 확실한 사람 있어야 돼. 아, 자기의 주장이 확실한. 어, 그러니까 그 자기 그 비전은 무엇이냐면 하는 일. 어 그런 거. 너는? 저요? 뜬냥이는? 저는 우선 돈 많고. 에? 에? 야. 여유점 많은 사람. 그건 좀 저기다. 왜요? 돈 많은 게 왜 조건에 들어가? 들어갈 수도 있죠.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몰라요. 그냥 살면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뭔가 너는 그 남자를 만나는 게 어떤 인생의 도약으로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지. 저 혼자 살아도 돼요 지금. 근데 왜 돈이 들어가? 응? 야 너 벌 만큼 벌잖니. 그래서 그냥 돈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안 싸우고 싶어. 너 어렵게 살았니?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길래? 네? 그냥 어렵게 살았죠. 너는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얘가. 왜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 진짜로. 진정성 아니, 있는 발언인데. 우리 어? 뜬냥 씨는 눈이 그 믿음을 주는 눈은 아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방송에서 돈 많은 남자 좋아요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이게 진정 아니에요? 야 돈 많은 남자가 좋다. 너가 지금 힘든 상황이면은 그게 적인데 그 힘든 상황도 아니고 어? 그래 달에 20만 개 30만 개 그렇지 않아? 응. 어. 그리고 너가 솔직하다고 하지만 시청자들은 반발을 한다. 난리를 친다. 인정. 난리를 친다. 야 이렇게 세속적이면 안 돼요 사람이. 그 남자 돈을 보고 만나다니 정말. 돈 없으면 너 못 만나는 거야? 돈만 보고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 내가 뭐 돈만 이게 쑥 들어가네. 아니 근데 장대비 뒤진다.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 좆됐다고 진짜. 아까 비안올 때 뭐하고 이제서.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네. 비 무지하게 오네요 여러분들. 예. 우비 같은 거 없어요. 뭐 다 쫄딱 젖는 거죠 뭐. 아뭐 흉가에 지붕은 있겠지. 어 지붕 있지. 그럼 됐죠 뭐. 별표야 조심해라. 물 고여있는데 은근히 많다. 노면 잘 확인하고. 예. 어. 차는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속도도 안 돼. 그래? 저기는 저 이주는. 예.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 저는 솔직하고 힘센 남자. 힘이 세야 돼? 솔직하고 힘센 남자? 네. 왜? 너가 힘이 많이 약해서? 아 그냥 저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 막 육체적인 힘 말고도 그냥 아 약간 말해도. 좀 그런 좀 뭔가 누구한테 지는 걸 보고 싶은 거지 대 남자가. 맞아. 주관 있고 이런 강단 있고 주관 있고 굉장히 자기 주체적인 사람. 뭐만 하면 다 코트래. 아, 그만큼 내가 많이 갖췄으니까. 맞아요. 자기 주장 확실하고 호불호 확실하고 솔직하고. 아, 근데 주관 있고. 좀 받아들일 줄도 아는 사람도 좋아해. 그게 뭔 개소리야. 자기 주장을 자기 주장 그렇게 하는데. 네,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그래도 아닌 거는 이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 알겠다. 너무 세도 안 돼. 맞아. 스트레스 받아. 그래 나 너무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은 피곤해. 정말 피곤해. 아. 저요? 제가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방송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방송 꺼져 있으면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순간 싸해지네.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래요. 네. 아이고 비가 많이 오네. 태풍인가 보다. 이제 태풍 저기 이제 온다 그러더만. 또 집에서 계속 있어야 돼. 나 진짜 이제 여름이 너무 싫다. 이렇게 비 오는 것만 아니고 이게 너무 덥거나 이렇게 여름만 아니었어도 진짜 바이크 여행 방송 많이 했을 텐데. 가을 겨울 미만. 저는 근데 겨울에도 바이크 많이 타고 다녔었어요. 겨울에 막 눈 와가지고 빙판길이라서 바이크 타기 힘들 것 같은데 이러시는데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진 않아요. 겨울에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추울 뿐이지. 미끄러지거나 그럴 일은 없지. 강원도 쪽만 안 가면. 그럼 바이크 타고 어디까지 가봤어요? 거제도까지도 가봤지. 왕복 1000km. 왕복 1000km. 나 지금 전라도 쪽 빼고는 다 돌아봤어.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 나 자수갈 때 있잖아. 그때 네. 이제 바이크 타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너무 우울증 걸릴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맞아. 바이크 타고 음악 들으면서 여기저기 막 그러고 다녔었어. 그게 이제 좀 내 그 한편에 자리 잡은 거지. 그래서 이제 방송 실적에는 이제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아 여름이니까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타기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집에 있는 거야. 유일하게 취미가 이제 게임 아니면 이제 바이크야. 바이크 타기 전에 게임을 많이 했거든. 요즘 또 게임 또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심심하더라고. 뭔 소리야 이거? 왜 소리 딱 안 나는 것도 있던데? 위에 다리. 아 위에? 나 무슨 차 기능인 줄 알았네. 노이즈 캔슬링이야. 제주도 나중에 여행 방송 한번 가보긴 할게요. 예. 네. 여행 방송 한번 가. 너가 왜 좋아해? 너가 왜 좋아해? 제주도 여행 방송은 이제 힐링 느낌으로 맛있는 거 좀 먹고 또 좋은 풍경 보면서 또 거닐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그런 게 또 힐링 방송이 좋아. 힐링 방송이 진짜 좋아. 이게 라우벨이 맞아야지. 라우벨. 요즘 라우벨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삶이랑 일이랑 딱 그 밸런스를 맞춰 갖고 사는 거. 워라벨 아니에요? 아 그래 그래 그 워라벨. 워라벨. 그래 그래 워라벨. 그래 그래 배울 거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워라벨. 라우벨. 에 그것도 맞는 말이지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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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장대비 내리네. 미치겠네. 진짜. 아니, 이게 맞아? 비 존나 많이 내리는데? 아, 그래도. 금방 가. 30km 금방 가는데. 멈추겠지. 차 돌릴까요? 차를 왜 돌려? 집에서 뭐 해요, 저희 셋이서? 일단 가. 갈 건 가고.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러니까 비가 지금. 아니 앞에 저기 옆에 차선에서 여러분들 SUV 하나 지나가는데 그냥 물 고여있는 거 살짝 밟더니 그냥 물이 와 거의 그거네. 구름 라이드. 조심이 안 좋다니까. 그니까 내가 굉장히 안전운전하는구나. 안전운전 해야지. 굉장히 안정감이 있구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저 혼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타고 있어. 흉가 가지마 여러분들? 아니야 오늘 흉가 안 가면 그게 웃긴 거 아니야? 우리 나가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랑 감자튀김 주워 처먹고 배불리 이제 흉가 딱 가가지고 방송하기로 했는데 할 건 해야지. 할 건 하는데 갔는데 도저히 이게 좀 저 뭐야 막 수풀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 수풀은 없어요. 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이 아예 안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중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겠죠. 아니 근데 숯불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흉가에? 거기가 어떤 곳이야? 숯불은 없고 뭐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위치는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근처에 뭐 건물들도 있고 한데 거기는 이제 버려진 곳이죠. 버려진 지 10년 됐다. 갑자기 무섭다. 10년이요? 그냥 바,
그냥 밖에서 그 건물 외관만 봐도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바로 소름이 돋을 겁니다. 아 진짜? 네. 그 정도. 아 어떤 용도의 건물인지도 말하면 되나? 안 돼. 그럼 바로 검색해서 찾아보자. 안 돼, 안 돼. 근데 거기 무슨 누가 BJ가 찾아갔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BJ는 아니고 네. 그 흉가 탐험대 이렇게 그냥 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일반인들 네. 취미로 취미로 동호회. 흉가 다니는 동호회 같은데 갔는데 거기서 사건이 벌어진 거야. 네. 이게 죽진 않았고 한 명이 실종이 됐어.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돼. 어? 어떡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무서워. 아, 귀신은 안 무서운데 네. 연출 아니었어? 네 진짜로. 그, 아, 그, 어, 거기 갔는데 이제 빙속자들. 아 빙속자? 빙이 된 노숙자들. 아, 사람이 더 무서워. 귀신은 안 무섭고 그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니 근데 이런 날씨에는 이제 그런 사람도 없을 테고. 아 무서워. 아니 문제가 아니 나는 그게 연출인 줄 알았거든. 날프가 나 보여줬을 때 어저께. 아,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실제 상황으로 거짓말 아니고 그 중에 한 4명 5명이 간 거야. 네. 나도 이제 그냥 썸네일로만 봤었어. 근데 실종됐어 한 명이.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지금도 연락이 안 되는데. 아 그건 싫어. 아니, 진짜 싫어. 너무... 차라리 빙이 될래. 어? 차라리 실종될래. 야 비 많이 온다. 한참 잘 봐. 여기로 들어가는 거 맞아. 여기 들어가면 이제 괜찮아. 너무 사랑했었나 봐요 그대 보고 싶은 만큼 후회 되겠죠. 워워 같은 운명처럼 다시 만난다면 서러웠던 눈물에 힘겨운 눈물을 흘리죠. 어때? 아 저 진짜 실제로 또 너무 와, 와 잠깐만 야야 조심조심 조심만 하는데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야 이거 이거 뭐 사시고 가야 돼 진짜로. 이거 반대로 한번 비춰보실래? 진짜 이거 미쳤는데. 아 이런 거짓말 아니라 앞이 안 보여. 에이 방송화면에서는 엄청 야 이 새끼들 진짜 오버하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아, 아니 근데 진짜로 대박인데. 방송하면 잘 보이네. 근데 육안... 방송은 엄청 잘 보이네. 아니 근데... 육안으로는 아까 깜짝 놀랬다니까. 아니 비 때문에 그렇구나. 어 이게 렌즈라서. 에이 오버한다 이것들 이러는데. 아이 진짜 야 포트홀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거 가다가 근데 속도가 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어, 끝냥아 네? 노래 하나 불러줘. 뭐 불러줄까? 쑥대머리 불러줄까? 넌 국악 말고 다른 거 없니? 가요가 안 돼? 잘하는 거예요 저. 아니 뭐 이선희 노래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2년이, 자, 시작. 2년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야.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 이야 마지막이 좋았다. 와, 너무 좋았다. 있을까요? 그게 좋았어요. 그래요? 아, 다 별로였고? 아니 좋았어 좋았어. 잘하네 잘하네 진짜. 여기가 중간대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 자체가 그냥 사일런트 힐이야. 저거. 어. 야, 우리 뭐, 레지던트 이블이다,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다. 미쳤다. 차가 도로에 하나도 없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상황에서, 예. 네. 신호등 자체도 엄청 을씨년스럽잖아. 이제 약간 연출된다. 어.
가는 느낌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을씨년스럽다니까 오늘. 없었어요. 앞차 어디 갔어? 앞에 차 없지 않았어? 있었어, 뭔 소리야? 야, 거기 막 물이 고이거나 그러진 않겠지? 거기야? 응. 난 진짜 어디 갔어? 그럼... 하얀색 차 있었는데? 아닌가? 그러니까. 오우씨. 있었어? 아, 진짜. 있었어? 그래, 있었어. 아니, 진짜 이렇게 미친 장대비가 말이 돼? 아니, 씨, 너무 빠져나. 아, 앞에 안 보여. 아니 여러분 차 안에서 이 소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거 지금 아유 홍수 났어 인천. 뭐야 이거 땅바닥에 물이 다 고여 있어. 미치겠다 이거. 아 너네 노면을 봐봐 이 말이 맞냐고 이게. 근데 이대로 몇 시간 하고 진짜 홍수 나요. 자. 하늘이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진짜요? 그건 너무 개소리 아닌가요? 하늘이 어떻게 막아요? 비는 원래 예정대로 오고 있는 거였는데 가는 날이 장날인 거죠, 그냥. 안경 닦기 좀 있냐? 없어? 예. 안 갖고 왔어? 예. 아, 감자튀김 기름이 묻어버려가지고. 마스크로 닦아요. 니네 뭐 극세사 같은 거 없지? 마스크로 닦아요. 마스크로? 하나 닦았어. 어, 마스크로 닦지. 볼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의 선물. 와, 진짜? 아이고 우리 또 뜬냥이 팬분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뜬냥이 리액션은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네. 나도 없어요. 아 이거 있던데? 어? 아, 아까 그냥 한 거야. 몇 년 전 거. 너 나보다 가성 안 나오네. 야 너 나보다 가성 안 이쁘다. 꾹꾹 깎아 해봐. 아주 아주 발작 버튼 그거다. 발작 버튼 그거다. 하나 씨. 노래 지죠? 혹은 목소리 지죠? 꾹꾹 깎아. 꾹꾹 깎아. 잘 만들고 말이야. 뜬냥이는 방송 시작하고 나서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좀 그런 인연들 있잖아. 네. 어떻게 좀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고 막 그래? 솔직히 멀어지지 않았어? 아 친구들? 어 근데 약간 그러긴 해요. 멀어졌지? 막 싸우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근데 이제 연락을 안 하고 네. 뭔가 삶에 그게 바뀌다 맞아, 보니까 맞아. 아 맞아 나도 그랬어. DJ 친구들이 많아지고 맞아. 근데 원래 사람이 서는 곳에 따라 풍경이 달라 보이는 법이기도 하고 네. 그 변한 게 아니라 근데 주위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 나 오해를 많이 받았어. 이 새끼 돈 좀 벌더니 이 새끼 좀 저기 하더니 야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저기 하더라고. 또 막 뒷담 까고 막 그러더라. 아직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데. 그래 아 근데 진짜로 그게 있어. 방송하고 좀 이제 좀 그게 패턴이 바뀌고 내 그게 바뀌면은 전에 알던 사람들 좀 약간 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2주? 예? 예예 예. 아, 풍 전자녀 켤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흔들려가지고, 잠깐만요. 네. 2주 노래, 2주는 노래를, 어떤 노래? 네. 2주 노래 할래? 네, 근데 노래 진짜 잘 못하는데. 근데 원래 진짜 무반주로 불렀을 때 딱 들, 그게 진짜야. 아, 맞지, 뜬냥아? 선물 음성 켜놨는데 소리 자체를 줄여놨나 보다. 그러네. 그, 예, 켜놨어요. 이제 전자녀 켰어요. 전자녀 이제 싸주세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아, 그놈의 이 비가는, 저, 그만. 비가 오는 날에. 아니, 가성하게 좀. 비가 오는. 아니, 좀 별로다. 이상하다.
비가 오는 날에 난 항상 널 그리워해. 언젠간 널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비 내린 하늘은 왜 그리나. 우와! 번개 쳤어. 노래 전나 못하. 깜짝이야, 씨. 씨, 깜짝이야. 번개 세 번 쳤어요, 번개. 소리 늦게 와요, 원래. 우기 대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리스트 비가 오는 날은 불러줘야요. 어, 씨, 무서워. 아니, 번개 친 거 봤어? 아니, 나 하품. 넌 나 때문에 놀란 거야? 아, 깜짝이야. 아, 나 하품, 이렇게. 아, 이렇게 하품하고 있었는데. 아, 나 무서워. 빨리 창문 열어드릴게요. 옆 사람한테 무섭다고 하세요. 어? 창문 열어드릴게요. 네. 옆 차한테 무섭다고 해드릴게요. 앞니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예. 실종되기 딱 좋은 날씨다. 뭐라고 얘? 자, 앞니빨님. 실종되기 딱 좋은 날씨다. 그니까, 우리 실종되면 어떡하냐고. 기대리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게 너네 영 알포인트 봤으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앞사람이랑 이렇게 대열 맞춰서 가는데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앞에 서고 뒤에 뜬냥이가 있고 그 뒤에 이주가 있어. 셋이서 이렇게 손잡고 갔어. 이제 나갈 때. 어? 근데 딱 나가서 딱 봤는데 뜬냥이가 바로 앞에서 나가 있는 거야. 내가 손잡고 사는 거야. 헐! 가자 가자. 100개! 아이고! 아이고! 우리 개자범 위태훈 님 감사합니다. 개자범 위태훈 형님께서 10개고. 아. 위에 맹금류 님이 100개 줬어. 맹금류, 너의 맹금류. 아, 너의 맹금류가 또 100개를. 아이, 너무 고맙다. 고마워. 실종되면 제가 무조건 찾으러 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개자범 위태훈. 흩어진 너희 맹금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예? 불러줘. 어, 그래. 홍연 불러줘. 홍연! 홍연 갈까요? 아이, 근데 10개로는 그잖아요, 여러분들. 100개 쏘면서 말씀하세요. 아, 100개 쏘면 되겠어? 오케이, 좋아서 가자. 홍연. 홍연, let's get it. 여러분 신청곡은 100개 갑시다. MR이 필요해 한가요? 저요? 네. 아 저요?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 아 홍영. 오! 봤어? 네. 이거 보이죠? 앞만 보고 있으면 이제 한 3초 있다가 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무섭다. 왔다. 아 왜 그래? 뒤에 왜요? 왜요? 그렇지 마세요, 님들. 뜬냥아. 네? 직접. 뒤에 좀 이상한데? 진짜로? 로이더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미치광이 코트님 차에 사람 5명 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니까. 뒤에 뭐 없지? 아, 내가 잘못 본 건가? 아이, 그림자겠지 뭐. 네. 네. 창문? 나 뒤에. 창문 말하는 거야. 혼자고? 태군 학문 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홍가에 노숙자 있으면 레전드. 어. 아 근데 찐으로 좀 뭔가 좀 그 설레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좀 긴장되고 어 좀 그런 고조되는 느낌이 좀 있네요. 예, 날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 홍연 해줄게. 그래 뜬냥이한테 홍연해달라고 했던 거였어. 무반주로 할게요 그냥. 무반주 원래 좀 좋지 않아? 세상에 처음 날 때 인연인 사람들은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온다 했죠. 당신이 어디 있든 내가 찾을 수 있게 손과 손에 붉은 실이 이어진 채 왔다 했죠. 눈물 진 나의 뺨을 쓰다마주면서도 다른 손은 칼을 거두지 언내 또다시 사라져 산산이 부서지는 눈부신 우리의 날들은 다시는 오지 못할 어둠으로 가네. 야, 뜬냥아. 네? 너 다시 보인다. 야, 이 노래 하니까 이 노래 하니까 뜬냥이의 진가가 느껴지네. 그래요? 어, 나 지금 약간 두개골 열렸어 지금. 아, 진짜 소리가 야 튀었네. 야, 너 확실히 배운 사람은 다르구나. 목소리가 이제 좀 풀렸나 보다. 어, 야 소리 너무 좋다. 야 만만 형님도 부르는 이유가 있구나. 진짜 술 한잔 하고 싶은 목소리네. 열 개를 선물했습니다. 이게 발성이야 코트야. 아 저게 발성이라고? 아 저도 뒤지지 않죠. 저 원래 성악 전공이었던 거 모릅니까? 아, 보이시죠? 아 맞아요. 너 입에 굽는 이 발성. 예? 아따 야무지시네. 아따 야무지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이크를 타시네. 어 진짜? 저 앞에서? 아 이게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네. 배달하십니까? 어 뭐 하지? 산 넘어 남촌에는.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빈 채로 소리 뺄게요. 빈 채. 너희 맹금로님이 별풍선 소리 뺄게요. 아 존나 웃기네. 예. 자 이제 저 이제 18km 남았습니다. 아 이동 방송도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여러분. 그러게요. 아 너무 웃기다. 오. 오! 야야야 레스 앞에 쓰러. 나 깜짝 놀랐어. 물폭탄을 주고받으시네. 뭐야? 야, 씨가 저러면 안 되지. 네, 이렇게 왔다 처음이다. 와, 와 앞이 안 보였어 지금 3초간. 근데 그런다고 멈추면 대박이다. 더 위험해. 아 맞아요. 네. 어 뒤에서 그냥 박아버리기 때문에 뒤에 차가 없어. 뭐였냐면 저 진짜 지금 약간 아마존 익스프레스거든요. 진짜로. 예. 네. 여기 인천 지금 가는 여기 이 라인이 워낙 화물차나 이런 그 덤프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예, 이제 도로가 약간 그 울어 있어요. 이렇게 W자로 살짝. 그럼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잖아. 옆에 트럭 가면서 확 밟는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 물 튀긴 게 그냥 차에 쫙 어 순간 앞에 안 보였어. 날씨 지대로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데 물 다 가려 있잖아요. 어. 진짜 대박이다. 날 진짜 지대로 골랐다. 와. 아 무서워. 씨. 저 안 들어갈게요. 아, 같이 들어가자. 저 안 들어갈래요. 아니 같이 좀 왜? 네? 같이 가야지. 아니 같이 가야지. 너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해. 안 위험해요. 넌 날 지켜야지. 생명수당 주세요. 생명선 줄게요. 네. 담배 10보로 드립니다. 예? 담배 10보로 드릴게요. 10보는 뭐 50만원인데? 그래. 어우 야 좀
천천히 가. 이거는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천천히 가. 어, 이거 빨리 가면은 큰일 나. 내가 아까 뜬냥이가 너한테 어 굉장히 조심해 가시는구나 했을 때 뜬냥이는 약간 좀 밟는 스타일이야 운전이. 그래서 이게 약간 좀 답답해하는 또 좀 있었을 거야. 근데 이런 날은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뜬냥아. 맞지 맞지. 어 왜냐면 진짜로 이게 그 노면에서 피시테일 현상이라고 맞아, 차가 맞아. 이렇게 흔들려고 어 큰일 나. 얼마나 밟길래 얼마나 밟길래 뜬냥이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로? 네. 너무 진짜 정숙하게 잘하길래 칭찬하려고 그런 거지. 나는 이죽거리는 줄 알았어. 어, 왜 이래? 진짜 손 아무도 안 됐는데. 호텔 우사단님이 이거 이거 왜 이런 거야? 깜빡이야. 나 출근해야 해서 잘게. 우사단님. 아니 잠깐만. 감사합니다. 아 형님. 우사단 형님께서 300개. 나 출근해야 해서 잘게. 유튜브 올려줘. 아 무조건 올려줄게. 집에 도착해서 바로 올려줄게. 근데 꼬꼬 깎아. 아. 여러분, 나 진짜 잠깐 카메라 빼갖고 보여줄게. 이거 여기서 보여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태 심각성을 잘 몰라. 물론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지금 가는 날이 어느 정도의 분위기인지 내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왜 이거 씨발. 아니 폰으로 찍으면 진짜 그냥 비 오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장대비고 어마어마하다니까 여러분들.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긴 하네. 장대비 잠깐 세워놓고 갈 거야. 이거 와이프 꺼봐봐. 와이파이 꺼봐. 여러분 이 정도야. 손 떠는 아저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더 통과 갔다가 한 명 와이프 끄니까 살짝 이제 느낌 난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뭐야 지금 물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순간 좀 약간 좀 저기 했던 거 이거 지 맘대로 꺼졌다. 지 맘대로 지금 여기 이게 엄청 뜨거워요 이거. 어 이게 위에 있는 이거 있잖아 여러분 라이트. 이게 깜빡깜빡해서 지금 순간 가면서 11시 정장님이 별풍선 10개를 선택했습니다. 야 아까 화장실 갔다 오지 그랬어. 갔다 왔는데. 아 괜찮아요. 포트 우사단님이 별풍선 500개를 선택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우사단 형님께서 자기 전에 남은 거 다 쓰고 간다. 12시 갔다 와. 아유 우사단 너무 고맙다. 사단아 근데 풀 영상에 이게 안 올라 있으면 우리 진짜 문제 생긴 거니까 꼭 나중에 확인해 줘. 알았지? 고마워. 잘 자 우사단. 어이구야. 풀 영상 맥도날드도 더 올릴게요. 그 전에 19번 한번 걸려가지고 튕겼더라고요. 호텔 양양님이 풀풍선 1000개를 선택했습니다. 다들 조심하고 안전운전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꾸꾸까까 말고 또 하나 더 있었어. 잠깐만 1000개라고? 1000개야? 1000개. 아이고 우리 양양이가 1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꾸꾸까까 꾸꾸까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에 뽀또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뽀또. 이런 느낌이 있고 달려. 뜬냥이는 저 뭐야 저 친구들 많잖아 BJ 친구들. 네. 여자 BJ들이 좀 빈도가 더 많아 아니면 남자 BJ가 반반? 골고루. 어 뭐야 이거 앞에 뭐야 조심해. 뭐야? 내 신호들 막 때리는 거야? 아, 잠을... 화물차에 저거 불법 등하 저거잖아. 저거 어, 저거 달면 안 돼 원래. 어우 정숙하다. 계좌범이 태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실종된다 말이 없네. 안녕하세요. 잘 좀 잘못 들어갔다.
길을. 라이프가 지금 또 길을 좀 살짝 잘못 들었거든요. 자, 조심히, 조심히. 자, 가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됐어요. 양념등국님이 별풍선. 아이고, 양념등국 형님께서.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를 꾹꾹 깎아. 등국님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야. 네. 너가 그 봤던 네, 네, 네. 그 귀신 묘사 좀 해줄 수 있어? 묘사요? 네가 진짜로 그 봤다고 했잖아 중학교 때. 아 근데 사실은 그거 말고 더 있었어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 그 밑에 어떤 애가 회색도 아니고 파랑색도 아닌 어떤 되게 마른 남자애 같은 애가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걸 본 다음에 저희 언니가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띵동 하더니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이주 어딨니? 그러니까 언니가 어, 저쪽 방에서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말자고 그래서, 아 알았다고 하고 이제 나중에 언니한테 깨서 물어보니까 엄마 집에 안 왔었다고. 진짜? 네. 여긴 비 별로 안 오네. 와. 그런 일이 많았어. 이사오라. 나는 귀신을 본 적은 아닌데 나는 이제 뜬냥이처럼 소리를 들은 건 있어. 얼마 전이었는데 복귀하기 전이었어. 이제 내가 강원도로 혼자 박투어를 갔어. 바이크 타고 강원도로 혼자 가가지고 이제 뭐 숙소 잡고 자고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먹을 거 먹고 재밌는 거 볼 것들 보고 그리고 바이크 타고 이제 갔다 오는 그런 여행이었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내 바이크 방송 봤으면 알겠지만 그 이제 헬멧에다 이거 끼는 게 있어. 그 블루투스 장치 세나라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도 수단도 되고 무전기 같은 거야. 여기서 노래도 나오고 그러거든. 근데 혼자 가니까 그걸 안 킨단 말이야. 버튼을 딱 누르면은 메시 인터콤 채널 온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야 잘 들리냐? 어 잘 들려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거 안 켰거든. 꼭 킬 일이 없잖아. 안 켰어. 안 켜고 그냥 음악만 듣고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데 이제 강원도는 산골에 산골 마을도 좀 있고 그래 좀 산 이제 저녁이 어두워져가지고 내가 양주인가 거기에서 이제 뭐 아무튼 넘어가고 있었는데 산 지나서 가는데 너무 깜깜한 거야. 아 좀 무섭더라고. 어 가로등도 별로 안 밝고 그래서 가는데 저 뭐 저 초가집 같은 데도 좀 보이고 어떤 마을 같은 곳이었거든. 그냥 이제 그냥 지나갔어. 지나가는데 갑자기 씩씩씩씩 하더니 어떤 할머니 목소리로 어디야! 이러는 거야. 깜짝 진짜 거짓말 아니라 어디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어 뭐야 이러고 하는데 진짜 사고 날 뻔했었다니까. 할머니 소리 갑자기 그냥 무전기 누가 옆에서 무전기 쓰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신호 그럴 수도 있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어디가? 어디가! 이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어 뭐지? 근데 라디오 소리도 아니고 그게 진짜 할머니도 옆에서 라이딩하고 있었네. 그러고서 껐어. 눌러가지고 메시 인터콤 오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들렸어요? 어 그러니까 켜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켜졌던 거지. 켜지 근데 하, 진짜 이해가 안 가. 주변에 바이크도 없었고 비가 근데 이제 조금 좀 줄어들었다. 약간 소나기였나 보다. 진짜 크다. 아 다행이다. 종교들은 있어? 예. 어? 뭐? 예, 원래는 천주교도 다녔다가 기독교로 바꿨어요. 뜬냥이는? 나는 없어요. 나도 없어. 네, 안 믿. 저는 제 자신을. 근데 난 선택적 기독교야. 무서울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인류간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의 하느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진짜? 아멘. 어지간히 무서운가 보다. 아, 오늘부터 기독교야. 아니 안 믿는데 이렇게 다 외울 정도면. 아 오늘부터 기독교야. 난 오늘부터 기독교다. 아 무섭다. 담배 한 대 펴야겠다. 담배 한 대 펴야지 안 되겠어. 창문 살짝 열고 뒤에도 창 앞에 살짝 그거 좀 해줘. 저 뜬냥이 쪽 살짝. 비 들어오지 않나요?
비 안 들어오지 않니? 괜찮아요. 그지? 이 정도 괜찮지? 네. 아, 이게 비가 그쳤어요,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라. 라이트 제 가방에 있으면 되는데. 여기 있어. 라이트 있다. 다행이다. 어우, 피지 마. 이 기후변자들 사이에서 담배를 왜 펴요? 바로 펴줄게. 더 펴줄게. 줄담배 펴줄게. 장난이고, 여러분들. 이제 또, 이게, 그게 있어요. 대가리를 밖에다 내놓고 피면은 냄새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대자범이 태우님이 아시죠, 여러분들?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대가리를 내밀면은 저 바로 샴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자, 담배 피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매너가 아니에요. 그쵸? 은양아, 어? 네? 술 먹방 해봤을 거 아니야. 네. BJ들이랑. 그냥 네. 그러면은 저 BJ들 술자리에서 담배 펴 안 펴? 피는 사람 있고 안 피는 사람 있고. 그런데 담배 좀 필게. 피세요. 그냥 핀다고. 아니 왜냐면 이게 또 뜬냥이가 표정이 굳어있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또 저기를 해, 억까를 해. 유튜브 댓글에다가 진짜 매너 없다. 뜬냥이 표정 썩어있는데 저렇게 담배 피고 싶나? 역시 코트는 쓰레기야. 이런단 말이야. 뜬냥이 의사표현은 펴도 돼요. 피든 안 피든 난 노상관. 그거야. 아, 역시 심름은 더워. 그럼. 빨리 피세요. 그래. 뜬냥아. 네? 난 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난 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왜요? 노담. 노담? 어. 몰라? 그 광고 몰라? 몰라요. 엘베 광고 나오잖아. 구라까지 마. 거짓말 치지 마. 날이 재미있는데 잡비들도 기운 강해지니까 키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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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웃. 이주야 전자녀 뭐래 방금? 에. 이런 날이 재미있는데 잡비들도 기운이 강해지니까. 이주야 이럴 땐 채팅창도 좀 보면서 예. 방송의 어떤 흐름을 봐. 축구 감독들이 이제 축구 선수들 딱 이제 쓱 보잖아. 그런 것처럼. 아이고, 양양님께서 천대라! 코코카카! 맞다! 양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여기 합방하니까 풍선 잘 터지네. 가끔 합방할게요,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쏠방만 했어. 아이 진짜 좋다. 거짓말같이 비가 딱 그쳤네. 비 그쳤어. 이제 가랑비와 지금쯤 이제 딱 가라는 신호네요. 죄송해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개 깜짝 놀랐네. 갑자기 없어진. 아 좋다. 드라이브 하는 거 같네 꼭. 내가 다 지워줄게요. 이제.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 무엇도 필요 없죠. 그저 나를 지켜봐준 그대. 오줌 마려? 네. 가다 주유소 있으면 바로 세울게요. 주유소 있어? 아, 주유소. 여기 주유소 있겠는데 문 닫았어요. 편의점 같은 거 보이면 세울게요. 그래, 가다 편의점 있어. 네. 들어가 편의점 있어. 가서 지릴 것 같아가지고. 네. 주유소에 귀신 있어요? 휘발유 많이 내렸네. 아, 1800원대인데? 맞아요. 야, 이제 좀 있으면 1600원대 내려가겠다. 네. 진짜 싼 데는 1700원대. 그니까, 1700원대도 있는 것 같더라고. 아, 그럼 뭐엔, 뭐, 바이크를 못 타는데.
지을 수 있는데 유턴되나? 문 닫은 것 같아요. 캐로님이 에드벌룬 네.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가다가 없어도 괜찮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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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어쨌건 이렇게 흉가 탐험을 하는 걸 이제 목적으로 이제 모였으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가는 곳이 이제 사연 있는 곳이니까 야, 어떻게 근데 그 거기서 이렇게 사람 한 명이 실종될 수가 있을까? 근데 뭐 제보한 사람이 구라치는 걸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죠. 구라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예? 박수 좀 치세요. 아니 뜬장씨. 네? 아니 아무리 오줌이 마렵다고 한들 엄청 마려운데 어떡해요. 호태세아님이 아니 왜 배통 내밀고 그렇게 누워가지고 아저씨세요? 네? 아 그럼 시 좀 싸게 해주시던가요. 호태양양님이 전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저 양양언니 아 전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노래 듣고 지금 안되겠다. 여러분들 겨울 끝날 때 진짜 버스킹 합니다. 예? 예, 진짜 버스킹 할게요. 그거 기간 정하지 마세요, 그냥. 아, 언젠가 할 거야. 예, 언젠가 한다고 하세요. 가을쯤에 할 거야. 네. 진짜 할게요. 아, 안 믿어. 아니, 진짜 믿어야 돼, 이거는. 이거 진짜 믿어야 돼. 방금 한국 버스킹 아니에요? 어, 그렇지. 네. 옛날에 버스킹 하셨잖아요, 그쵸? 그지? 쉬우가 있다. 어, 그걸 봤어? 예. 네. 쉬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이죠 간판? 오! 있네. 어, 진짜 진짜 사랑합니다. 제발 열어라. 어 열어 있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가 아니다. 어, 어, 어. 헬프야. 예? 저기 바나나 우유 3개만 사와라. 3개요? 어. 3개 드시게요? 아니 애들도 하나 줄게. 혼자 먹으면 또 애들이 먹어야지. 버거킹인가? 어, 진짜 사악하다. 이런 데서 좀 그냥 열어주지. 버거킹을 해놨는데. 어,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저 바나나 우유 사면서 화장실 어디냐고 쓱 물어봐. 예. 지금 물어보고 올게요. 껌도 하나 사와라. 껌이요? 뭐 구라본으로 사올까요? 아니 달달한 껌. 달달한 껌. 이주야. 네? 방송 잘 되면 잊지 말아라. 응? 잊으면 안 된다고. 네. 알겠지? 은혜 응. 갚아야지. 그래, 은혜 갚아야지. 맞지, 맞지. 사람 없는 무인 편의점이에요. 아, 그냥 열어볼게요. 어, 어, 그래, 그래. 어, 어, 어. 차가운 바람이 이 자리를 지나면 우리는 사라지나요. 달아나는 기억. 아. 양양아 고마워. 많이 싸줬네. 방송할 맛 나네 정말. 아, 어, 진짜. 호텔세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장기 이준우님 계속 아, 웃으시는데 너무 고우시네. 어.
오. 뭘 봐? 저거 채팅창. 뭘 봐? 오 진짜 뜨겁네. 여러분 그만해. 일이에요. 카페 들어 아니 저기 지금 팬카페 들어갔더니 개 씨발 돼지새끼야 노래 좀 쳐부르지 마. 팟빵 야외에서 할 때마다 저러네. 대갈박 존나 때리고 싶네. 노래도 좆같이 부르면서 모니터링 안 하네. 네 감사합니다. 휴지 남은 건 내가 다 썼는데. 아, 예. 휴지 사서. 나도 화장실 좀. 놀랬다, 놀랬다. 아까 뒤에 앉았을 때, 중간에 앉았을 때 배 나온 거 보고 전 개 떨어진다. 방금 올라온 거야? 여기 있지 않을까 휴지? 휴지 있나요? 휴지 근데 옆 칸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랄프가 뭐 너도 왜 들어왔냐? 네?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아 그래? 화장실 갔다 왔어? 응. 아 좋네. 저 굉장히 빨라요. 빠르구만. 19시. 역시 차에 휴지 없나요? 왜 왜? 화장실 가려고. 너도? 네. 어 그래. 랄프야. 아. 얘도 화장실 간대. 아, 네, 이주도. 갔다, 네, 갔다 오신 분. 근데, 비밀번호 아, 까먹었는데? 휴지가... 7580, 휴지. 아, 7580. 아, 휴지. 어. 세상에. 휴지, 뒤에 있습니다. 아, 예. 찬영이는 휴지 없었어? 있었어요. 그럼. 안에, 화장실 안에 있대. 아, 옆 칸에 있는지 모르겠어. 아, 다 썼다고 할 텐데. 아, 빠내놓은, 빠내놓은 우유 좋네. 아, 목욕탕 갔다 온 느낌이네. 휴지를 꺼낼 수가 없는 상태네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냥 갈까요? 아니 그럼 더럽지 그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화장실 아 물티슈 있어. 물티슈 있어. 아 물티슈 한번 드릴까요? 아 물티슈 있네. 국회 양양님이 별풍선 천 개를 선물했습니다. 날프도 사줘라. 저기야. 예? 이주야. 어. 갔다. 와 양양 언니가 랄프도 사달라고. 아, 우유 랄프 사 왔어요 여러분. 천 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천 개 또 샀어. 천 개. 아이고야 이게 뭐야. 우리 또 천 개를 우리 양양이가. 아우 양양이는 가만 보면은 저걸 좋아하네. 핫빵을 좋아하네. 양양이가 또 원하는 그 저기면은 내가 핫빵 할게 했고 어 이번 주 핫빵 좀 했으면 좋겠어 코트야. 그러면 난 할게. 어떻게든지 할게. 아 양양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최대 양양어 한번 올려주세요. 양양어 양양어 양양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쏘네 오늘 청계씨. 7501이라고 7580. 아 7580 너 기살려 주려는 거야. 핫빵 고만해라. 아니 솔방이 좋아? 아 진짜로? 기살려줘서 고맙네 진짜. 아 기분이 왜 이렇게 들떴냐? 들뜬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합방할 때는 원래 좀 텐션도 올려야 되고 또 이렇게 친구들 좀 멀리서 또 와줬으니까 귀한 시간 내가지고 와줬으니까 방송 재밌게 해야죠. 게스트 기분도 신경 쓰고 은근히 합방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치? 뜬영아? 어. 오히려 혼자 하는 게 편하지. 너 흉가 아침에 들어가려는 거 아니지? 아니야 여러분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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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휴지 있었어? 어 비 좀 그쳤어요 지금.
아버지 대기방. 그래도 빤 내일 쉬잖아요. 개이득이지. 근데 웃긴 게 8월 1일이잖아. 아. 월초니까. 월초니. 월초니. 쉬긴 쉬어야 돼. 근데 내가 좀 방송 너무 오래 했어. 껌 먹을래? 주세요. 오 와우. 맞아요. 저 내일 케빈 수업 갑니다. 케빈 수업이 뭐야? 케빈 가야금 배우거든요 요새. 아 진짜? 네. 매주 월요일마다. 진짜요? 아우 시다. 맛있다. 갑시다. 예. 이제 여러분들 13km 정도 가량 남았습니다. 금방 이제 도착할 것 같고 비가 이제 그쳤으니까 야 이게 내비에 찍히는구나. 아니 여기 옆에 있어. 아, 그래서 여기 찍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좀 가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진짜 존나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뭐야? 옆에 장례식장 있어. 어? 거기 옆에요? 어. 우와 제대로 걸렸네 장소다 진짜. 저 적당히 고르지 진짜. 날짜부터 해가지고 날씨부터 해가지고 그 내가 인터넷에서 어디 그 저 카페에서 본 거거든. 귀신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간담이 서늘하다 그러잖아. 목덜미 부분 찌릿하나? 어깨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상한 어떤 그 평소랑 다르대. 그 느낌을 나도 이제 뭐 정확하게 설명을 하긴 힘들겠지만 뭔가 좀 스산한 느낌이 좀 들거나 그러면 이제 얘기를 꼭꼭 해줘 그때. 네. 오빠 좀 이상한데요? 뭐 어디 좀 이상한데요? 그리고 만약이야 이거 니네가 귀신을 볼 수가 있어. 의식하지 마. 알았지? 너희맨 금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무속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오늘 하늘문 열리는 날이라는데. 오히려 좋아. 하늘문이 뭐야? 비문. 너희맨 금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구라야 키읔키읔.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네. 귀신 보면 말해요? 말하면 안 돼. 그냥 혼자 알고 있다가 나와서. 걔네들이 자기를 봤다라는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의식하네? 이거를 알면은 너네를 타고 간다니까? 그치. 맨날 자기도 못 보는 사람들 막 오다가 딱 자기 알아보는 사람이 오면은 걔랑 놀고 싶어서 가겠지. 그러니까 절대 귀신을 만약에라도 보면은 의식하면 안 돼. 어? 네, 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 지금 정면을 보고 있지만 약간 이런 쪽에 귀신이 있으면 그냥 저 절대로 눈도 돌리지 말고 그냥 여기 희미하게 여기 있는 느낌으로 그냥 그렇게 있으면 돼. 쫓아올 수도 있어. 염지고 염경수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염지고염경수님이 111,87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윙크 밥 100개.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고요. 양양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팬양이랑 이조도 들릴 때 오늘 재밌게 들어가자. 양양언니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꼬꼬까까 맞아.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진짜 1,000개씩 주네. 너무 고맙습니다. 구베베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구베베님이 111,878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오빠 내비 몇 분 찍혀요? 돌려? 돌려서 그래? 내비 몇 분 찍히냐고? 10분 찍혀. 10분만 기다려. 이거 지금 가는 이동방송에서 아 졸린데 이거 이러면 안돼 여러분들. 생각해보니까 오늘 월요일이네. 네. 월요일인데 이제 지금 그래도 3,000명 넘게 보고 있으면 많이 보고 있는 거네. 그쵸. 아 휴가철이야? 좋네. 침술쟁 올바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조출이라 5시까지 보고 바로 출근 준비 키우키우. 아 5시까지 방송 보고 출근 준비한다고? 졸라 피곤하겠다. 회사에 졸겠네. 완전 월급 루팡 아니야 이거? 너희맨 금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형 귀신 얘기하고 어깨 털어야 된댔어. 귀신 얘기하고 어깨 털어야 된다. 근데 나는 워낙 기가 세고 그래가지고 못 이겨 귀신이 나를. 원래 이런 거 서로 털어줘야 되는데. 아니 안 털었잖아요. 그래. 팥은 준비 못했어요. 아, 애들아 셋이다. 귀신이 제일 활발히 움직이는. 그럼 맞아 맞아. 새벽 2시부터. 가는데 좀 저 소나기 내리고 그래가지고 저기 평상에 사람들 앉아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네. 귀신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여기 동네 사람인가 보네. 아 근데 이럴 때 무당 데려가면 진짜 대박인데. 그 양반들은 귀신을 보잖아. 근데 제 사주 원래 무당 사주라고 했거든요. 진짜? 네. 무당이 돼도 됐을 거라고. 사주가 무당 사주랑 비슷해요. 다들 무당 사주야? 아 진짜요? 가수들도 무당 사주고 진짜 다 그래. 이제는 무당 대부분 그럴걸? 아 진짜? 맞아, 맞아. 그게 한 끗 차이랬어. 맞아. 도화살도 있고 진심 한 끗 그, 차이랬어. 자, 3km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거의 다 왔고요. 아, 떨린다. 보통 폐가면 내가 안 이러는데. 알림 보낼 수 있나? 도착해서? 세팅해서 봤어. 조금 나
맛이 익죠 여기. 어 어딘지 알 것 같아. 이건 안 만지죠. 근데 그 누구지? 그 유튜버가 흉가에서 인형을 집어가지고 가고 자기가 그냥 따로 산 인형 그 두 개를 가지고 무당한테 갔는데 아 나 그거 뭔지 알아. 그거 존나 웃겼어. 걔 그 거짓말 쳤던데 무당이. 뭐 있는 것 마냥. 맞아. 무당 중에서 뭐 절반은 사기꾼이라더만. 무당한테 가본 적도 없어. 근데 나는 그런데 가서 좀 복채 좀 몇십만 원 주고 이렇게 좀 저 사주팔자 같은 거 보고 그러면은 그런 거 본 적 있니? 있네? 네. 아 진짜? 그거 아프리카에서도 하는 사람 많아요. 그지 그지. 네. 와 여기 진짜 어둡다. 저기서 껌 주시면 안 돼요? 어 껌 없어? 네. 감사합니다. 하나 쓱 뽑아. 아 더럽게 못 뽑네. 어? 때문에. 야 너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냐? 응? 자. 와 진짜 이제 거의 다 왔네. 어 그리고 막 병원도 있고 막 그러네. 무서워. 무서워. 개 무서워. 와 미쳤다. 저거 뭔지 보이시죠? 간판 뭔데요 저게? 장례식장. 장례식장 아니야? 맞아. 그러네. 여기 이렇게 장례식장이 왜 이렇게 많아? 귀신보다는 사람이 있을까봐 무섭네. 사람? 아, 난 차라리 사람이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노숙한 사람들 이제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 응. 여긴 없지. 없겠죠? 없지 없지. 여기는 없을 수밖에 없지. 도심이 아니잖아. 아 근데 한 명이 그 실종됐다는 게 졸라 거슬리네. 그러니까 저희 손이나 열차 같이 잡고 가는 게 어때요? 남자 다섯 명이서 한 명이 실종됐다니까. 세 명. 아 세 명. 아, 실종된다는 게 너무 무서워 나도. 그래서 어떻게 실종이 될 수가 있지? 층마다 다르게 다녔나? 그 층에 관련된 소개도 제가 앞에서 해드릴게요. 랄프가 소개해줄 거야. 여기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11시 정강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 실종됐다는 사람도 재단 앞에서 막 머리 박다가 실종됐다 하지 않음. 무슨 재단이 있어요? 맞아요. 재단? 도대체 뭐 하는데요? 그 재단을 저희가 보러 갈 겁니다. 갑자기 개소름 돋았어. 거기서 진짜? 절하기 미션 가시죠. 아 뭔 소리야. 절하기 미션. 어? 랑종 봤었네. 랑종? 랑종 보다 껐어요. 아 못 봤어요. 그랬어. 보셨어요? 그 안에 재단이 있는데. 아 네네네. 그 앞에서 어떤 남자가 머리를 계속 박다가 그 중에서 한 명이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두 명이서
그걸 계속 제지하고 말리고 잡는데 머리가 피가 나도록 재단 앞에서 계속 절을 했대. 와씨. 다 왔다. 방금 맞죠? 못생겼네 팬덤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뚱땡이와 두 명의 스모커도 제공합니다. 너네가 선택한 흉가 체험이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아 뭐야 다 왔네. 난 코트님만 보러 왔는데. 악깡보야 악깡보. 악깡보요? 어. 아, 악으로 아, 깡으로 버틴다. 아 나 너무 못생기. 못생기게 나왔어. 정신도 똑바로 차려. 네. 여기 완전 고스트 스팟이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간다 이제 얘들아. 어떡해. 미쳤다 여기. 아 잠깐만 얘들아 앞에 살짝만 아 잠깐 살짝. 이거 보여주면 보여주면 안돼. 아, 이제 얘들아 썼어. 와 장 우리 집장이 있다. 와 갑자기 막 쿵쾅쿵쾅 가네. 아 근데 뭔가 느낌이 달라졌어요. 야 도로 야 도로 완전 야 포토홀이야. 가면 안돼. 네? 밖에 빵꾸나. 어머 뭐, 걸어가실래요? 조심조심조심. 여기 여기 대고 가자. 응. 여기 이 위 앞에 보여요 건물? 어. 와 어떻게? 최대한 가까이 돼. 어 괜찮아.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이거 뭐예요? 이건 교회. 여기는 아니에요. 아 여기 아니에요? 네. 준비. 자 제가 장비를 조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트들 풀고 같이 안 가세요? 응, 같이 가죠. 다행이다. 네. 생명수당 담배 10보루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가야지. 두 분은 이거 하나씩 쓰시면 어, 되겠습니다. 이거 쓸 때 이 뒤에 이렇게 눌러서 하면 돼. 이렇게 어. 그리고 우리 고스트 헌터 고스트 헌터는 이제 어. 탄광모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난 눈 뽕당해서 앞이 안 보인다 이제. 알림 좀 보내라 앞이야. 네. 됐어. 물어보는 거야. 왜 웃어? 코트세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미니언즈 큐 큐 큐 큐 큐 큐 큐. 제발 아무 일 없길. 물어보네요 얼른. 흉가 도착했습니다. 안경 좀 닦아야겠다. 위험한 짓 절대 하지 말고 한 곳에 시선 머무는 거 10초 이상 하지 말고. 아 그런 것도 안 돼요? 어 귀신 봐 진짜로. 일단 형이 드세요. 이거 형이 드라고 제가 이걸 드린 거거든요. 어. 제가 앞장서 제 길을 좀 튕기.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면은 엘프가 좀 도와줘야 돼. 뭘 도와줘요? 저도 무서운데 뭘 도와줘요? 너 하남자냐? 예? 하남자였어. 이거 하남자였네? 여기 도착하니까 약간 중남자가 됐어요. 여기 상남자인데. 아, 진짜? 여기 들어가면 하남자가 되는지. 난 상남자야. 저기 좀 해줘. 아, 저기 여기 있구나. 핸드폰 챙기시고. 자 핸드폰 꽂을게요 여러분들. 들어 올리면서. 그렇지. 무서울 것 같다. 꺾어 봐봐. 갑시다. 자, 고스트 헌터. 담배 챙길까요? 어. 자 고스트 헌터 일화 가방 놓고 가 도착을 네. 했고요. 저 이제 진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대해서 일단 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폐가도 흉가도 아닌 다름 아닌 폐병원입니다. 약 6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곳의 사건이 발생한 곳은 지하 1층 장례식장입니다. 저희는 그곳을 들어갈 겁니다. 가서 외관을 한번 비춰주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세 명의 남성이 흉가 탐방, 취미생활로 왔는데, 다른 곳을 탐방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의 지하 1층 장례식장 앞에서 약간 스산한 기운과 향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단에서 갑자기 한 명이 이성을 잃고 머리를 박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남자는 갑자기 휴대폰으로 뭔가를 촬영하더니, 야! 야, 큰일 나서 나가야 돼 하면서 갑자기 두 명은 한 명을 놔두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는데 계속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봤어요, 그 남자가. 그게 뭐였냐? 귀신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머리를 박던 남자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실합니다, 여러분들. 네, 실하고. 그 내용 토대로 저희가 알고 가는 거지만, 좀 오늘은 좀 조심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폐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제 핸드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핸드폰 놔두고 올게요. 아니, 핸드폰 들고 싶어요. 너무 무거운데요, 이렇게. 너무 무거운데요? 갈게요. 가시죠. 이거 조금씩 옵니다. 어머, 나 진짜 무섭다고. 진짜 무섭다고. 우베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 거기 향냄새 아직도 난대요. 나는지 꼭 맞춰봐요. 자, 놀릴게요. 야야, 잠깐만 같이 가. 왜? 네? 니네가 바닥을 좀 비춰줘야 돼. 네. 야야, 이거. 와, 씨. 잠깐만. 씨. 야,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아, 근데 진짜 뻥을 치고 저 지금 왼쪽 어깨가 아파요. 진짜로. 왼쪽 어깨가 아파. 왜 그래? 근데 이게 제가 맨날 잠자면서 무서운 이야기 들으면서 자는데, 폐가랑 흉가의 차이점이 들어오자 여기 있으면은 오자마자 흉가는 바로 여기가 턱 막힌대요. 근데 딱 그러네. 바닥 조심들하고.